왜 이렇게 양념이 묻어있어? 더럽게 닦아야지. 으, 더러워. 묻었나봐. 생쥐 탁탁. 입이 안 묻어서 안 닦이네. 물 조금 묻어있는데? 아, 닦인다. 생쥐니까 닦인다. 야, 야, 힘들어. 물 좀만 뿌리자. 어쩔 수 없어. 너 커피 먹고 이렇게 또 더럽게. 어, 더러워. 물 살짝 뿌려줘요. 식탁에다 하려다가 식탁은 젖어서 더러워질까봐 행주에다가 치면도 이렇게 해서 해야겠다. 이씨, 닦지도 않고 먹어 더럽게.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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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배고파. 마지막 남은 라임이었고. 맨날 잘 먹어. 어, 여기 들어온 거 있어. 더 버려. 더러워. 됐다. 만나게 냠냠. 이건 김치랑 먹어야 제맛. 김치가 없는 사람인데 엄마가 얼마 전에 하셨어. 대박이죠? 이거 맛있어요? 이렇게 갔다 왔지. 사랑해 뽑았어요. 선물고 있는데. 아, 물 삼키라고. 침 같은 거. 뽑채템. 되게 힘들게 뽑았어. 조각조각 이빨 꼬리까지 뽑아갖고 입 째매고 점 매고 이제 다 했네. 그냥 요즘 필요 없다 했는데 필요했어. 생각해보니까 필요하네. 별로 도움 청구도 안 되겠지만 난 비화점이 없어가지고 단발. 드디어 침 빼냈다. 올라해. 힘들어. 잘 아파. 왜 으다빵. 하고 야왕. 예전에 여러분 살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결국에 자팔려 한 개 남아서 자팔렸는데 어제 다이소에서 다이어리 사러 간 게 아니지만 원단 사러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전에 못 샀던 악기 세트가 있더라고요. 저 구매하고 싶었던 거라 비싸도 샀습니다. 5,000원이나 해요. 하지만 둠칩둠칩 신나는 어린 악기 세트 분홍이랑 파랑이 있었는데 분홍은 역시 인기가 많은지 한 개 남아있었고 파랑은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럼스틱, 빨랑이, 나팔, 마라카스까지 있대요. 마라카스 있는지는 몰랐네. 3세 이상인데 난 3세 이상보다 유치. 뜯어보도록 할게요. 큰 불구름 열어. 어, 소리 되게 좋아. 애기 건데. 음침나 있는 건가? 이거는 뭐 그림인 건가? 큰 불구름 열어. 근데 얘네 얼굴 때리는 거라서 미안한데? 작은 부부를 열어 쿵쿵쿵 게스트 대추 흥거리는 트라이앵글을 칭칭칭. 드럼 연습하기 딱 좋은데 여기도 두드릴 수 있어. 여기 심지어 꽂는 것도 있잖아. 대박. 이렇게 보관하는 거구나. 보관하기 편하라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어린이 세트의 힘. 네, 근데 여기 거리에 걸면은 내 허리까지는 안 올 것 같아. 짧아가지고 줄이 있으나 마나할 줄인데요. 그리고 마라카스 한번 해볼까? 새끼 새끼. 생각보다 소리가 되게 좋다. 애기들 딸랑이를 쓰기엔 소리가 엄청 시끄러워. 악기가 잘 안 될 것 같고요. 애들한테 줄. 딸랑이.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나팔들지 참. 뭐는? 이건 딸랑이래요. 이름이 딸랑이. 딸랑이라고 하기엔 소리가 너무 큰데. 이게 엄청 시끄러워. 이건 좀 못생겼어 심지어. 근데 애들은 그렇게 생겼어. 스티커는 귀여운데 딱히 소리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좀 징그럽게 생겼어. 이쁘진 않다. 그냥 이벤트용으로 쓰면 좋을 것 같은 느낌? 그 나팔 마지막. 나팔은 그 스티커가 없네. 심지어 돌아가 막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한번 돌려서 키워줄게요. 원래 이런 건가?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가. B, 뭐든, A, B, C? 소리가 달라지나? 3, A, B, C. 네, 숫자 맞추는 건가? 맞추기? 알파벳 숫자 맞추기 이런 건가? 해볼게요. 어, 소리 엄청 시끄러워. 좋은 소리 역시 안 납니다. 5,000원에 한 개인가? 마무리는 시끄러운 소리로 마무리. 별로 좋은 소리는 안 난다. 나팔이 제일 별로다. 잠 깨울 때 이제 뭐 층간소음 있을 때 써보세요. 진짜 별로는 얘 죽여줄 것 같은데 사람 죽여준다 이럴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어린이 세트를 마무리 해봤습니다. 아, 빠졌어. 이런 씨. 근데 난 드럼 이제 마음에 든다. 5,000원짜리라고 하긴 좀 아까운 가격. 근데 귀여워. 디자인 값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나 혼자 진 미친년 마냥 나 혼자 미친 사람 마냥 아끼는 놀이를 즐길 수 있어요. 얘를 뽑아서 먹을 수 있는데, 하지만 나에게 라면이 아니라 볶음면이 있지. 불닭볶음면 매운 거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도 주고 나도 먹고. 한번 더 끓여. 치즈도 좀 넣었는데 치즈는 많이 안 나서 티가 안 나네요. 약간 공감되는 게, 저는 모짜렐라 치즈라는데 가끔 막 모짜르트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너무 웃겨. 맛있게 먹을게요. 제 유일한 아침입니다. 사랑니 때문에 빨리 먹지 못해요. 횡포한 놀이고 웬 만취? 비스킷티 주스 영어 뭐지 이건? 뭉크 먼친 줄 알았어. 뭉크 비스킷 스틱은 잘 익었네. 치즈 이건 뭔데? 모르겠어. 인도네시아가 원산지 안 먹어본 거 처음 먹어보는 거거든요. 맛이 궁금해서 먹어봐야겠어. 페페로 돼있네. 사놓고 안 먹었어. 유통기한 안 지났겠지? 멀었네. 24년까지 1년이나 남았어.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양념 묻었네. 야. 물거리 끓여봐도 매워 눈물나. 근데 사랑니 뽑았는데도 맛있게 먹었어. 아, 눈 아파. 눈 비비면 큰일 나. 매워서 메론소스 콧물 나요. 오랜만에 매운 거 먹어서. 봉투에 들어있겠지 당연히? 스팀은 바로 나오지 않겠지? 역시 봉투에 들어있지. 이런 봉투 좋아해요. 은색만 있는 거. 내 얼굴이 비춰지나? 안 비춰지는 건 다행이야. 내 못난 얼굴을 들킬 수는 없어. 귀여워. 스틱 포장지가 귀엽군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봐. 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예상 못했네. 집에 맛있게 생겼어. 남자친구도 남아줄걸. 뭐가 아직 맛있겠는데. 아쉽다. 이 생각을 못했네. 아, 이거 빼빼로인 줄 알았어. 초코인 줄 알고 안 먹었더니 치즈 스틱이네. 어, 콧물 풀어서 죄송해요, 여러분. 좀 더럽죠? 아우, 좀 매운 거 먹어서 그런가? 흘러내리기 둘은 좀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죄송해요. 어쨌든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맛있어. 사랑이 없으니까 좀 편해. 아파서 힘들었는데. 나눠줄 걸 아쉽다. 나중에 나눠줘야겠다. 맛있어. 덜 고소한 치즈스틱 느낌? 가루, 치즈가루에 뿌려먹는 참깨스틱이 참기 없는 맛? 밋밋한 맛 약간. 근데 약간 느끼하고 맛있어. 바삭바삭. 치즈. 치즈 좋아한다. 맛있어. 남자친구 치즈 안 좋아하는데 이거 맛있을래나? 인도네시아가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네요. 맛있어. 내가 다 먹어버렸어요. 남친은 나중에 다른 맛있는 거 주면 되겠지? 과자 말고 좀 더. 너무 맛있어. 맛있어.